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받을 수 없고 알아두면 꿀팁 혜택들이 많으니까 영상 보시고 꼭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첫째,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고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최저시급은 9,860원,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둘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지원할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1,00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셋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월 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지원 자격을 완화해서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넷째, 30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급됩니다. 다섯 번째, 늘봄학교 도입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24년 1학기에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작년까지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인 부모급여가 올해 2024년부터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도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을 땐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동에게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지원금액도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난임 부부가 아이를 원할 경우에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그 이외에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 의료비는 추후에 보건소에 신청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소득 기준 안에 들어야 해서 지원을 받는 난임 부부가 한정적이었던 게 이제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청년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응시료가 지원됩니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과 업무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대해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봤는데요. 해당이 되는 제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